이건가? 새로워진 거. 됐다. 이건가? 이거 맞아? 이거야? 차인데? 아닌데? 떴다. 라이브. 라이브. 오. 와. 됐다. 뭐야? 인사할까요? 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불사입니다. 6주년. 6주년을 네. 맞이한 불사인. 네. 6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각자 귀여운 꽃갈고도 하고 진짜 귀여운 케이크인데 이거 나중에 사진 올릴게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여기 동물들이 앉아 있는데 다 저희 캐릭터예요. 동물의 집. 어 진짜? 어, 나 지금 봤어. 귀여워. 언니 뭐야? 언니 뭐야? 나 뭐야? 언니 토끼인가? 키 아니야? 저 세 번째가 언니인가 보다. 내가 오늘 라이브 스포했거든. 뭐라 했어? 잘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데뷔시 챙겨야겠다. 근데 어, 그럴듯하잖아. 어, 어, 잘했다. 잘했다. 키 안 났다. 어떻게 보는지 아무도 모르다. 이걸 보고 싶어. 댓글이 와 댓글에 제일 작은 게 언니예요래. 제일 작은 게 언니예요. 박지원 뭐지? 박지원한테. 잘 보고 싶어. 어, 됐다. 나이스. 6주년 축하해. 고마워요. 오, 데뷔시 챙기려다가 라이브 켜져서 놀라셨다. 오. 오. 그래서 내가 이거 딱 20, 여기 좋더라. 딱 10, 24분 딱 돼, 되는 거 시간초도 말해줘서. 독순이네? 그니까. 독순이네, 독순. 역시 우리 팀 브레인. 우리 팀 부캡팀. 네. 우리 오늘 네.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 이거 각자 받으세요. 네. 아까 이거를 이걸로? 아, 네. 맞아. 이 사인펜으로 해야 잘. 자, 하고 싶은 네. 색깔 있는 사람. 6살 김영. 아니야. 이제 보라색. 난 까만이 주세요. 내가 하늘색. 보라색. 아니, 나 핑크색. 꾸미기. 나 핑크색. 프롬이 6살 기념 육각형 꾸미기입니다. 오! 6살이라 육각형. 나 까만. 나 6살이야. 아, 누가 보라색 쳤지 않았어? 아니, 언니 했고. 이름. 어쩐지. 내 이름 쓰면 되겠지. 아니 나 이낙구. 이거 되게 아니, 귀엽게 봐, 생겼다 써임. 이게 뭐냐면 프롬이 여섯 살 기념 육각형 꾸미기라는 건데. 네. 이제 저희가 여섯 살 기념이니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거는 조금 더 성장했다. 어 이건 내가 육각형이 좀 커졌다. 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부끄러운데? 자기 자랑 사인 같은 건가요? 오케이. 아 너무 육각형 꼭 여섯 개만 써야 돼요? 여섯 개 쓰세요. 한 12개 되세요? 아니 그럼 언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 어. 언니 칸을 다 채워주면 돼 언니. 이렇게. 그것도 일이다. 야. 그것도 일이야. 부족하면 지원 언니 그렇게 써도 돼요. 네. 일단 나는 체력. 야 체력 나도 체력이 늘었어요? 어제 보니까 낮아졌어. 체력 어, 낮아졌다. 전 체력 줄었어. 아 낮아진 걸 쓰는 거야? 난 체력 많이 올랐어. 진짜? 요즘에 PT 받아서? 나 PT 쌤도. PT 쌤 소나 형이잖아요. 체력 맞아. 하나 체력이 늘었어. 근데 체력 체력은 제로지만 정신력으로 몸을 이끌어가는. 너 뭐 정신력 해라 정신력. 정신력. 너 체력은 진짜 좀 길러라. 야 소연아 나 운동 같이 하자 이번에. 어제도 나 쳐다보면서 운동하자 이래가지고 나 잘못 보고. 소연아 진짜 나? 운동하자 진짜 같이. 춤은 운동 아니냐고. 춤은 아니지. 하영 씨랑 운동이지. 하영 씨랑 지원 지원 서연 나경은 운동해야 되긴 해. 어 나 어제 갔잖아. 나 이틀째. 나 왜? 체력 때문에? 너 조금 간당간당해. 아직까지 이제 야 나경이 잘해. 이제 해야 돼. 그걸 주어를 말해줘야 돼. 왜 자꾸 넘어져? 아 그거는 내가 발목이야. 그러니까 발목 안정성을 기르려면은 무슨 운동해야 돼? 발목 안정성. 다 해야 돼. 인내심도 끝장난다. 난 인내심이 좀 든 것 같아. 난 능글거리기 이런 거 쓰고 있는. 인내심? 나 점점 없어져. 항마력 막 이런 거? 죽을 것 같아. 항마력? 힘들어. 항마력 괜찮지 않아? 아니 는걸 적는 거예요 지현 씨. 는걸 적어야 돼? 근데 아니 이미 주는 거 하려고 체력 썼다고.
아, 는 걸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있어야 어, 재밌지. 아니면은 주름 거랑 섞어서 이제 별을 만들. 아, 그래 그래. 오, 똑똑한데? 뭐일지 또? 아, 준 것도 적어도 돼? 반항심 이런 거. 준 거 적었는데. 무슨 아, 뭐에 대한 반항심? 미운 나이, 미운 나이야? 반항심. 다른 세상에 대한 반항심. 클로버 추천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 애교 괜찮다. 애교가 나는 그렇게 하면 다 준 거밖에 없는데. 나도. 그리고 애교 나와요. 아아 백지연 키 늘었대. 귀여워. 아 귀여워. 나쁘지 않은데. 식욕. 식욕. 어, 아, 식욕은 준 편이에요. 그치. 왜냐면 저희는 원래 저는 다 끝났습니다. 예능감. 여기서 바뀐 게 나만 식욕이 늘었지. 원래 아예 없었어. 아 맞아. 제로였어. 아, 제로에서 나는 원래 쌀과자로 시작해서 나이는 너무 나이? 나이도 적어야겠다. 나이가 늘었으니까 나이 안 줄었다고 해야지. 아 만나이니까 줄었겠지. 것도 많네. 골격근량 뭐야. 클로버들이 라이브가 늘었대. 아 인정. 아, 맞아 맞아. 그러네. 라이브가, 라이브 늘었네요. 라이브가 버스 라이브예요 아니면 노래하는 라이브. 그러면 버스 라이브도 늘고 노래하는 라이브 둘 다 적자. 리버스 라이브 많이 하네. 리버스 라이브. 샤롱 언니. 이브. 뭐 뭐였지?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어 무대 가창 라이브? 가창. 야 가창 아니야. 리버스 라이브. 나이는 좀 소통, 그러니까 연륜으로 하자는데. 소통이라고 적어도 돼? 플로버가 늘었대. 박지원 밈. 어 플로버 뭐? 적을까? 밈. MZ력. MZ력. 활용력. MZ력. MZ력. 나 다 채웠어. 나 쓸데없는 걸로 채워. 글로바. 매력지수 아. 플러스 10. 플러스 10은 뭐야? 글씨 어떡해 진짜. 여러분 지선 언니가 생각보다 못 채우고 있어요. 지선 언니 추천 좀 해주세요. 지선 언니? 나 두 개 남았어. 지선 언니? 어... 뻔뻔함이 늘었대. 화장실력, 메이크업 실력. 아 인정. 근데 원래 잘하긴 해. 맛집 리스트 늘었다는데? 그것도 맞지. 지선이 오늘 좀 청순하다. 유지선 정보량. 정보량 많았어. 정보량. 그치.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정보량이 방대하게 늘어나긴 했어. 언니 그리스토퍼. 야 몸무게 뭐예요? 아 그리스토퍼. 몸무게가 줄었잖아. 줄었지. 아, 줄었지. 아 나도 몸무게. 아 귀여워. 생각이 안 나. 야 여기 적어라 그리스토퍼는. 막. 오케이 한번 그러면 채워볼까요? 이거 이거 뭐시기. 기가 많이 줄었어. 몸무게 뭐야? 너 줄어서. 아! 아니, 나 몸무게. 너 너무 대놓고 틀 잘못하면서. 데드리프트 좋아하지도 않게. 뭐였지? 하나 남았는데. 아,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준 거 등 이거 하는 거 알지? 이렇게. 아니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하나 남았는데. 세롬 언니 뭐 했어? 서연이 아, 내가 찾아줄까? 어 추천할게. 아니 그 얼굴이 예쁨을 뭐라고 써야 돼? 얼굴이 예뻐졌어 더. 근데 다 예뻐졌지. 아니 서연이 더 예뻐지. 왜 나 기묘한 게 되게 미인. 짜증난다 근데 약간 덕질하는 느낌. 내가 더 이거 방패가 나 새로운 언니 비밀이 들었대. 비밀. 새로운 언니 맨날 비밀이야. 새로운 언니 비밀 진짜 많은 들었어. 나 발표하고 싶어. 새로운 언니 맨날 뭐 물어보면 비밀. 와 별거 아니지. 아니 그냥 새로운 언니 얘기할 때 작게 말해서 그래. 되게 비밀스럽게 말해. 나 서프라이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네. 맞아 나 서프라이즈. 진심으로? 진심으로? 어 나 야 생각해봐. 너네 그 생일 때 내가 서프라이즈 항상 아이디어 낸다고. 아 맞네? 내가 먼저 한번 써보고. 레이저님들 생일 때도 항상 아이디어 내요. 근데 그런 서프라이즈 다들 어디서 서로 주고받아 정보를? 나는 늘 모르고 있거든. 나 어제 서연은 어젠가 그젠가 서연이 할 때도 몰라. 그거 누가 제일 먼저 기획했어? 몰라. 언니야? 내 생일? 어. 언제 언나 우리 하자고?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언니야? 오디오가 늘었어. 비주얼. 어 인정. 그래 서연아 너도 비주얼 적어라. 아 그리 다 적었어. 진짜 할 거 없어. 라이브 하고 있는 까먹었어. 안 돼. 전 얘기하려고 했어. 안 돼. 아니, 아니, 얼마 안 나왔어. 그거 스포일러 있어. 스포일러. 스포일러. 다른 사람 먼저 얘기해봐. 다 했어. 짜란.
아, 저거 채워야 돼? 아니, 안 채워도 돼. 저는 체력이 많이 늘었고요. 네. 능글거리기도 늘었고요. 어허. 플로버도 많이 늘었는데, 아직 더 원해요? 더 원하기 때문에. 더 원해! 한 칸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토퍼가 좀 많이 많아서 초과했고요. 많이 많대. 정보량도 일단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약간 플로버와 같은 맥락으로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 반 정도 줄였습니다. 짜란! 와, 잘했어요. 오? 자, 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일단 애교가 저는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애교를 많이 해볼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데뷔하고 나서 네 애교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애교가 가장 많이 늘었다. 네. 개인기 더 많이 보여주세요. 네 개인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저희 최고의 개인기 많이 네 했죠. 제가 또 데뷔 초에 개인기 담당 멤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개인기 또 네 최대치로 늘려봤습니다. 또 인내심. 제가 되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저 치고 인내심이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서 데뷔하고 나서 네 인내심을 또 이렇게 해봤고 아유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지. 네, 몸무게 이렇게 또 대폭 하강했고요. 그리고 플로버 사랑 지금 넘쳤어요. 플로버 보이시죠? 여기 지금 그래프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여기 지금 넘쳤어요. 플로버 버렸네 그래프. 네네. 그리고 노래도 좀 많이 늘었어요. 노래는 더 채워줘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늘었잖아요. 노래 진짜 근데 좀 아직 예, 많이 아니요? 아직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 더 잘하고 네네. 싶다는 그래서 거예요?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멋있어요. 늘 노력한 자세. 노력하겠습니다. 뭐야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서현 씨 이거 네? 뭐예요? 이거 지금 부메랑 파창이에요. 채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 저일까요? 네. 드디어 그녀의 비밀스러운 이건 나예요. 비밀계좌. 저는 최대치인 것만 적었는데 위아래가 플로버 사랑 멤버 사랑. 어 진짜 좋죠. 그리고 정신건강 라이브 토론버스 정신건강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제 드디어 자랐어요. 머리카락 완전 대박. 거의 보면 울던 시절은 떠나갔습니다. 머리카락 이해력 자랐지. 이해력 언니 최대치. 이해력 좀 없어도 돼. 너무 많은 걸 포용해줘. 그래서 꽉 찼습니다. 그 처음에 데뷔 시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데뷔 시절에 그 단발머리를 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떠나고 싶었죠 뭐. 어딜 떠나고 싶었어? 언제든 달려가. 지연이가 지연이가 양갈래가 싫어서 울 때 옆에서 세로머니 속으로 울었어. 마음으로 울었지. 세로머니는 강자돌이 머리하고. 드리드리 저희 부모님도 함께 울었어요. 세로미 왜 저러냐고. 우리 세로미 돌려내. 세로미 왜 저래. 그러고 몰라 이러고 시루떡을 먹기 시작했지. 올리고 당해.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아 그래. 없었어. 아니야 또 있었기에 지금은 더 예쁜 세로머니가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인내심이 커졌군요. 네, 인내심이 굉장히 커졌죠. 맞습니다. 저 해볼게요. 네 나경. 프롬이 6살 기념 육각형 꾸미기. 체력은 한 두 번째 칸으로 칠했어요. 떨어졌고요. 항마력은 완전 떨어졌어요. 그리고 플로버는 많아졌고요. 비주얼도 많아졌습니다. 약간 기상청 같다. 그리고 매력도 점점을 찍었고요. 야, 크롬키 여기 좋은 옷을 입고 왔네. 그리고 다른 거 넣어주세요. 경력이라서. 그리고 애교는 두 칸 정도 칠했어요. 줄어들었어? 좀 줄어들었어. 맞아.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그 옛날에는 막 좀 막 이런 느낌이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은 그러긴 해. 그래? 어제 대박이었는데 너 애교. 왜? 어제 걸어가는 뒷모습이 대박이야. 아, 연이는 뭐 나경이가 애교가 지금도 똑같이 많은 귀여운데
이제는 좀 온오프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결이 달라졌어. 결이 달라졌어. 그리고 결이 달라졌어. 그 일상에서의 텐션이라는 게 조금 전체적으로 좀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나이를 먹는 라이츄도 귀여워. 그럼 라이츄 귀엽지. 라이츄가 귀여워. 그리고 전기 더 세. 맞아. 더 세. 라이츄가 더 귀해. 맞아. 맞아. 또 다음. 좋아요. 볼까요? 네. 표차. 거울이 같지 않아? 아니야? 거울이 여기 얼굴. 거울이 같아. 여기 꼬리. 거울이 같아. 일단 눈 그려줘. 일단 체력 최저로 지냈고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신력 맥스. 정신력으로 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는 더 잘하고 싶어서 한 칸을 비워놨어요. 오, 얼마나 뜻하셨어요? 그리고 매력은 맥스. 빨. 매력 빨. 매력 빨. 나 흑발로 늘었어. 그리고 몸무게는 최근에 좀 많이 줄어가지고 아 근데 데뷔 때에 비하면 대폭 하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1단계로 해놨고요. 한 10? 초등학생이 빠져나온 느낌? 진짜로 한 영유아 명유아 그 정도? 저 거의 합치면 성인이 나오지 우리 합치면 그리고 클러버의 사랑 이렇게 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칠해놨어요. 채영이가 가오리 얼굴 그려줬어요. 야옹이 봐봐. 아 귀여워. 와, 진짜 가오리다. 이서연 칠해놓고 살짝 놀랜. 귀여워. 다음 송씨. 네 저는 여전 송씨. 노래가 진짜 많이 늘었어. 여기 중간에 진짜 많이 늘었어. 근데 저의 전에 노래 실력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성장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력은 한 이 정도였는데 폭발까지 폭발 적당계 전단계 적당계 운동. 저는 운동을 진짜 잘 안 하고 저는 턱걸이만 해요. 어디 매달리는 거 좋아하는데 저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차분하게 안에 얘기해. 썼는데 아니야? 턱걸이만 원래 안에 그냥 저는 춤만 추던 사람이었는데 피티쌤 같았어. 근데 지금은 유명하잖아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 진짜 많이. 그리고 체력은 어렸을 때는 되게 폭발이었는데 지금은 안 어려요. 지금은 어려요. 단계. 지금은 폭발 전전 단계. 그리고 아 근데 만드셨네요. 중간에 한 칸을. 0.5. 네, 또 0.5 칸을 만들었어요. 라이브는 삐져 나왔네요. 삐져 빨. 진짜 화성 폭발. 화성 폭발. 흥분을 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너무 흥분을 쳤대거든요. 왜? 우리 하영언니 라이브 일단 제일 멋있는데. 플랫보다 나았지. 알았어. 한번 더 봐. 플랫보다 플랫 때 샵 대결. 샵. 근데 나도 샵 한표. 아, 죄송해요. 나도 샵 한표. 샵 멋있어. 아, 알겠어. 오늘 안쓰러운 플랫의 한표. 역시 이해력. 역시 이세롱 이해력 이해력. 그리고 플랫브레드. 플랫브레드 맛있지. 역시 중립. 이래서 리더가 중요해. 여기 중립. 오케이. 애교는 원래 많은 편이었는데 더 많아졌네. 더 많아졌어요. 근데 해봐 애교. 아니야. 애교 많아졌어? 애교 언니 많아졌어. 요즘에 애교 많이 안 해. 언니 약간 코 누르면 애교 될 것 같아. 언니는 리버스 라이브에서 애교가 진짜 많아. 멤버들이랑 있을 땐 잘 안 와. 너 왜 그래? 언니 차별 많이 하니? 빨리 해명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야. 약간 멤버들이랑 있을 때 지금 우리가 DM을 시작했잖아. DM을 하고 나서 애교가 더 많아졌어. 근데 한영 안무할 때 애교 많아지는 거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알아. 어, 약간. 최근에도 많이 봤어. 그니까, 안무 근데 중에. 이것도 귀여웠어. 아. 안무 중에 뭐. 아! 아! 코미디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손잡는 안무가 있다거나, 폐허 안무 있다거나. 꽉 잡아줘. 눈 마주친 안무가 있다거나. 아, 맞아. 어, 그런 거 있을 때, 환희 형이 너무 떳떳해. 되게 숨 꽉 잡아지고. 엄청 꽉 눈 마주치면. 맞아, 우리가 이번에 플러팅해. 이번에 애티튜드 진짜 많이 했잖아. 연말에. 거기 연말에. 쏟아부 할 때 하영 언니랑 마주친데 하영 언니가. 아, 뭔지 알지? 아, 너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스포할까 봐 이게 어떻게. 뭐 얘기해. 아니야. 조심해요. 이게 한다? 어, 표정 어, 뭐야? 나 티슈 왜 이래? 진짜 이게 한다? 해봐. 아니, 그럼 지원이 이제 발표해 볼까요? 육각형.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려드릴게요. 네. 제가 아, 요즘에 네. 어깨 운동을 한 지 한 3일차 됐거든요. 송하영 씨 3일 마지막 날이네. 오늘 하고 갈 거예요. 아, 송하영 씨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깨 제 어깨 보여드릴게요. 혹시 어깨만 하시나요? 아니요. 어제 지원이 어, 저게 운동인 거 아세요? 저것만 하거든요, 맨날. 아, 보여주는 아니야. 거 맨날 하는 거 알지? 아니야, 언니. 언니가 설명해줘. 나 어깨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원이 열심히. 근데 지원이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 어, 그렇게 막 열심히는 안 해. 아, 열심히는 안 해. 솔직히 열심히 안 해. 근데 딱 봐서 어, 그니까 진짜 어깨 라인이 타고나게 좀 예쁘다. 원래 어, 근육이 제가 잘 붙어 있어. 맞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턱걸이 시켰더니 갑자기 이렇게 펌핑돼 있는 거야. 핏줄까지 다 보였다 이거. 그래서 대박. 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이랬어. 좋겠다. 아, 여기서 잘 안 보인다. 원래 여기 갈라지잖아. 맞아. 옷이 잘 안 보이는 옷이. 그럼 벗어줄 수 있어 언니? 잘 안 보이는데. 들어갔다 어제에 비해서. 아, 그치. 펌핑이 안 돼가지고. 밥 먹고 운동하고. 한번 하고 올래? 어. 이렇게 하면 또 올라온다고. 그럼 좀 하고 있어? 다음 할까요? 아니 아직 다 안 하지 않았어? 저기서 사례를 좀 하고 와. 그래서 3일차 했으니까 색깔은 칠할게요. 아 지금 칠하는 아까 아니야 지원아 너 두 개만 칠해. 어제 그저께랑 어제 두 개만 했잖아. 두 번만 했잖아. 아니 집에서 했잖아. 아 그냥 아무거나 치네. 턱걸이 세 번 했잖아. 세 번. 3일차 로즈헤드잖아. 네. 그리고 먹방력이 제가 요즘에 또 물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칸에 칠할게요. 어제 뭐 케이크를 많이 먹었어요. 뭐 밥 하나로 세 번 나눠 드시더니 뭘 도대체 먹방력이 올랐다고. 어제 햄버거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엉덩이 운동을 어제 또 했어요. 아, 그래서 애플 힙 조금 됐어요. 하루 만에? 애플 반 나눠서 이렇게 붙였나? 그러니까 아, 애플이 어떤 애플이냐면 혹시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붙인 거야? 아 맞아요. 반 나는 애플. 근데 지원이 엉덩이 진짜 예뻐. 진짜 찔끔하네. 아, 진심이야? 진짜, 오 진짜 예뻐. 아 솔직히 너 엉덩이는 약간 애플 힙은 아니고 체리 힙 같아. 어 약간 아 진짜 언니 몸에 딱 딱이야. 어. 다른 엉덩이 아니야. 아 너무 수치스러워. 체리. 진짜 예뻐. 우리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아, 진짜 예뻐. 그 애플이 아니라 그 약간 그 덜 익은 애플. 아니 그 약간 나경이가 자두. 어 자두. 자두 입이. 아 자두 괜찮다. 나경이가 전에 지원이 엉덩이 때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내가 지원이 엉덩이 볼 때마다 너무 이해가 너랑 나랑 맨날 엉덩이 보여서 맞아 그거 찔끔하다고 예쁘다 일본 콘서트 끝나고 어, 왔어. 아 이게 진짜 볼 때마다 때리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 어제도 운동하면서 진짜 아무튼 네 한 칸 채우겠습니다. 아직 겸손하니까 네 얌전하게 나이 너 왜 했지? 아무튼 나이 야, 너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너가 썼냐. 나이 왜 썼냐 너. 나이도 채울게요. 두 칸. 위버스 라이브를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버스 라이브 몇 칸이야? 아무튼 여기서 채울게요. 끝내라고 끝내라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MZ력 MZ력이 늘었어요. 왜냐면 맞아, 저희 지연이가 옆에서 많이 이것저것 알려주거든요. 네. 어제도 새로운 걸 또 배웠어요. 뭐 배웠어? 뭐 배웠어요? 그냥 그 카메라 이름이 뭐였지? 그 토이 카메라? 토이 카메라라는 거를 그거 나온 지 오래됐죠. 야 그 얘기도 해줬어. 아무래도 이건 MZ가 아니라
뭐 지원이가 그렇다면 그런 걸로 하자. 나도 이거 선물 받은 거다. 오케이. 네. 그럼 마무리 박수. MG 폭발이에요. 마무리 박수. 멋있어. 다음 지원이. 저는 체력이 늘었어요. 와. 오. 진심이에요? 진짜요? 네. 어? 중간에 뛰쳐 나가던데. 저 체력이 늘었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른 체력이고요. 네. 그거는 정신이고요. 정신을 키워보는 건 어때요? 정신이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자, 1유회도 1유회는 보통으로 놔뒀는데 1유회? 이건 1유회가 네,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늠과 동시에 줄기도 했어요. 어제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그, 그러니까 모습은 뭐죠? 뭐죠? 아니야, 거기 지현이가 보낸 네 번째 줄인가 다섯 번째 줄에 매일 사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맞아, 맞아, 맞아. 이걸 외웠어. 매일 사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맞아, 맞아. 이런 게 있었어. 1유회가 늘면서도 줄었어요. 그리고 키도 저는 엄청 많이 크진 않았지만 많이 컸어요. 컸다고 하니까 컸다고 했고요. 매력도 키워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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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다마코치네요. 다마코치. 도끼가 줄었어요. 오. 네, 도끼가 줄었어요. 왜요? 왜요? 도끼? 누가 그렇게 줄여놨어 도끼를? 저 제 자신이요. 도끼? 도끼? 도끼. 아, 독. 산, 도끼. 산, 도끼, 도끼를 좀 들어봤어요. 왜, 왜? 진짜? 근데 뭐 여유로워지는 거지, 한 살, 한 살. 네. 사실 도끼 풀고 살면 힘들어요. 맞아요. 무대할 땐 좀 나와도 될 것 같아, 다. 알았어. 갑자기? 아니, 그냥 산, 산인데 내 삶에 있어서 도끼가 줄었어. 잘했어. 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집순이력도? 줄었어요. 되게 근데 맞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밸런스가 잡혔다. 그러니까요. 매력만 맞아요. 대폭 상승하고 아주 좋은 완벽합니다. 육각형이네요. 저는 지금 저 마음에 들어요. 오, 오, 댓글에 원래 대학생은 도끼 품는 거 아니야 래요. 아 그래? 그렇다네요. 맞아, 되게 힘들어요. 아 여러분 저 이제 할 게 많아요. 이거 또 이거 지금 또 있어요? 길게 가져가고 또 있어요? 빨리 정리해야 돼. 마무리 해주세요. 이거 우리 하나 하면은 이거요? 또... 다 했어요? 네. 네네. 수영 했어? 어, 우리 나 첫 번째 1번으로 했어. 아. 저희가 상장 수여식을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상장을 있어요? 상장을 멤버들이 돼요. 작성을 서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펜 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뭐 옆 사람? 어 우리 자기 이름을 적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눠줄래? 그 사람 거. 그래? 좋아. 아 자기 이름을 적어요. 괜찮죠? 네. 네. 우선 본인 이름만 적고 아유 창에다 메임스 이거 펜 되게 좋다. 어 뭔가 스무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린다. 섞어서 섞어 섞어 귀엽다 우리. 어. 그러니까 뭐 진상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저, 네, 저. 네. 상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꿀값상 뭐 이런 거. 입상. 진상. 밥상. 네. 밥상. 밥 입상 진상 이런 거. 하상. 밥상 머리 어품상. 그 상만 붙으면. 외상은? 부상. 아, 인상. 부상. 아, 저기 예시를 주셨는데. 시속상은? 메뉴 선정 제일 잘해 상. 내 최고의 룸메상. 잘 자라줘서 고마워 상. 아, 요런 게 예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유치원이니까 뭐 따뜻하게. 본인의 기발지 마.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본인 뽑으면은. 다시 오른쪽 사람이랑 바꾸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발표할까요? 지원이부터. 네. 하나, 둘, 셋. 누구예요? 디나요. 저 하영 언니. 지원 언니와 저는 저예요. 이세로. 어? 오른쪽 사람이랑 바꿔. 바꿔 바꿔. 왜? 박지원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왜 기겁하세요? 전 쓸 게 너무 많아, 지원아 누나. 나 하영 언니가 늘리하게 신났구만 또. 이주영! 이주영! 아, 이나영 뭐지? 이서영. 이서영. 아, 이게 킹밖에 썼어요, 근데. 아, 예. 상장이잖아. 맞지. 나는 막내. 백지연! 아, 난 박지원 밉상 주려고 했는데. 우선 슬퍼하지 마, 노노노.
노지선. 노지선. 슬퍼하지만. 진짜 제일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저런다니까. 조하나 뭐 나 그렇게 안 썼어. 댓글에. 누가 썼는데 그거? 상관없어. 나 그냥 노지선이었어. 아 얘가 부른 거야? 댓글에 서연은 웃으면 더 예뻐진다. Thanks. 마경이 무슨 성조? 어? 지원이 카피바라 색으로 써져 있어. 아 좋아요. 카피바라. 색깔 맞춰줄까? 색깔 맞춰줄까? 아니면은 뭐 무슨 색으로 써줄까? 아 백지영 무슨 나경아? 플라바 백지영 무슨 성조? 루이비통 신상이래. 어? 아, 뭐야? 보부상. 아니야 보부상 보부상. 보부상. 아 보자. 언니. 어 우리 지원이 씨만 좀 예쁘게 써봐. 당연하지. 색깔 뭐로 써줄까? 색깔? 응. 상관없어. 아니 쓰고 싶은 거 눈치 봐. 뭐 하지? 노지선 씨? 아 나경이. 우리 지원이. 아 우리 이런 진지한 거 시키면 조용해지네. 많이 조용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치명상 예상 꼬부지 다 했다! 오가상 밥상 아 뭐해? 이 멤버는 뭐하지? 이 멤버는 성실한 소맹으로 진짜 비상이다 비상 뭐하지? 누구야? 지연이 특별한 거 하고 싶은데 플러버 아니 하극상 말고 플러버 귀여운 막내상 이런 거는 아 뭐하지? 설상 가상 끝! 매번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해. 아니야 나 진지하게 써주려고 그러는 거야 언니 진행 좀 해주세요 노지선씨 네 미쳤어 어떻게 제 걸 읽을까요? 상 보통 어떻게 쓰지 이거? 위 제가 한번 제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엄마에서 엄마 있기 때문에 아 벌써 읽게요? 벌써 읽을 거예요? 어 읽어 야 우리 8명이야 알았어요 네? 제 6호 본인이 티 같다 주장하지만 여전히 여리고 선물 물건 마음 나눔상 킹마다 아니 이게 티예요? 재영씨? 자꾸 요즘 티 같대요 아니 예쁘잖아요 네, 본인이 티 같다 주장하지만 여전히 여리고 선물 물건 마음 나눔상 네. 위 멤버는 성실한 품행으로 왜? 점점 물음표 뭐죠? 티호소 인사 네, 상을 수여함 나도 다 했다 2024년 1월 24일 자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름 박지원 캐릭터 발굴상 어? 6년간 꾸준한 캐릭터 분석을 통해 내면의 다양한 캐릭터를 발굴함으로 이 상을 수여 뭔 소리야 그게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는 너만의 캐릭터 많잖아 뭐 여친 있고 요즘에 뭐 카페가도 있고 근데 뭐. 포인트는 너만의구나 자신만의 자신 내면에 있는 감사합니다 네. 캐릭터 발굴상 우와 다중인격상 저 하영언니야 하영언니의 아이디어 이거 없네 진짜 상상 그 이상을 쳤어요 우와 와, 너무 좋다 이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상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 늘 새로운 모습으로 멤버들과 플로버의 마음을 훔쳤기에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 우와 진짜 우와 아이디어 좋다 콘텐츠 진짜 상상 이상이다 하영언니가 좋아할 것 같았어 나 할게 네 거짓말쟁이 됐다 뭐야 제 6호 한결같은 사슴 눈망울상 이재롬 위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사슴 눈망울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며 6년 동안 캡틴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을
공개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송하영 드림. 어 눈물 나요. 방에 걸어둘게요. 그치? 나는 귀엽다. 나도 있어. 나는 도지선님께 페어상을 드립니다. 페어? 네. 뭐예요? 위 멤버는 최근 나와 많은 페어 안무를 잘 소화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야 진짜 자기 위주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없었나보다, 아니 몰랐는데 와, 생각해보니까 이기적인 거 봐. 지선 언니랑 나랑 겹치는 그런 같이한 안무가 진짜 많더라고. 아 진짜 맞지? 어 생각보다 나랑 많이 했으니까 상장 줄게.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연 치명상. 위 아리스트는 넘나 치명적이어서 여기저기 치명상을 입히고 다니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잘 썼다. 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치명상을 입히는 게 어떤 매력으로 치명상이야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거예요? 둘 다요. 둘 다요. 둘 다요. 둘 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둘 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다음 안 받은 상 제가 읽을게요. 네. 자, 제 8호 잘 자라줘서 고맙상. 이름 백지현. 위 아티스트는 팀내 만내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아이디어와 상상력 그리고 왕 크고 왕 귀여운 매력을 보여줬으므로 위 상장을 수여한. 감사해요. 오. 잘 자랐어요. 예. 뭐라고? 오, 끝났다! 친가요? 아, 나는 예. 아무도 안 끝났어요! 네, 여전히 너무 좋아요. 끝났는데요. 지원 있지요. 아, 지원이. 나경이 오늘 상이 없네. 없나 봐요. 네. 저 상 안 받아도 돼요. 뭐 그리고 있어? 안 받아도 될 것 같긴 하다. 네. 우리 그러면은 다음 랜덤 질문 뽑기를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어 진짜 재미없기만 해봐. 무슨 거? 나 이렇게 맞췄는데 진짜 부담스럽네. 이렇게 맞췄는데 재미없기만 해봐. 왜 이러나? 수여해 주세요. 되니까 해주세요. 아. 엉덩이가 큰 지원상. 뭐야 내 거 아니야? 위상은 시도 때도 없이 박지원의 뭐야? 엉덩이를 때리는 이나경의 이상장을 수여함. 피처링 더 과연. 왜 저 갑자기? 무슨 의미야? 엉덩이가 큰 그냥 그 노래로 하는 거야 지금. 뭐지? 그 노래가 이분 노래야? 빌러 말지. 아니 근데 왜 지원상이야? 내 엉덩이를 계속 때려서. 그래서 상주는 어제 언니 네. 운동할 때 그 천국의 계단? 그거 하는데 진짜 대박이었어. 왜? 엄청 너... 어제 한대 때렸고 진짜 세상에서 제일 찰졌어. 근데 약간 얄미워서 때리는 느낌이 들거든. 자 그러면 다음 어제 멋있다 했잖아.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뽑아봅시다. 그것도 이제 상장을 모아볼까요? 예, 예. 독서실이라고 살려달래 불러보고. 이 시간에? 그만해. 주의 안으로 걷어주세요. 댓글 조금만 읽어보자. 공부하는 사람. 네. 좋아요. 상 주세요. 네, 버섯 게 많이 있고. 먹어줬어. 네, 사무실에서 오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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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전요 그리고 싶은 추억 같이 게임하고 싶어요. 무슨 게임이야? 모여서 뭐 꼭 모이지 않고 뭐 온라인에서 만나더라도 아 서버집에서 만나는 거야. 아 그건 같이 못해.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컴퓨터 게임 네 같이 해보고 싶어요. 재밌긴 하겠다. 막 진짜 예전부터 우리 막 한번 하자 하자 했었는데 맞아, 요즘에 맞아. 그거 유행 아니야? 옛날 메이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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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진짜 인놀이나 그런 알까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오. 사이버 팬미팅 하고 싶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겠다. 다음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우리 안 해본 거 뭐였지?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진짜 수록곡으로 진짜 귀여운 거.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손에 막 캔디 같은 거? 귀여워. 캔디 같은 귀여워. 의외다. 그니까, 의외다. 그래? 뭐라고? 캔디? 캔디 리메이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장갑 큰 거 끼고 아, 그런 느낌의 귀여운 컨셉을 아, 하고 싶어요. 약간 예전 00년도 귀여운 약간 그런 2000년대? 약간 프리킥을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큰 거 입고 반지? 아. 근데 나는 막 뽕 이런 거 말고 진짜 큰 거 입고 막 우리 각 잡고 그런 거 안 입은 거 같아 가지고. 그치, 어, 재밌겠다. 응. 맞아. 나는 이거 엄청 좋아하고 같아. 이거 길티? 아, 태민 선배님? 아, 이런 거 해보고. 오, 잘 어울려. 역시 섹시를 노리는 분. 그러니까 역시 섹시해요. 나는 나 이거 미안. 나 말해. 나 그거 옛날 2000년대 막 브리티니 스피어스님이나 아~ 그런 거 있잖아.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세디가 뭐 그런 거. 그런 거나 막 완전 레트로한 것도 해보고 싶다. 어, 막 그 애송이 뭐야. 와, 애송이. 애송이야. 응, 뭐야. 나 그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그 역시 섹시 센 느낌 있잖아. 슈라우. 모코 건강한 섹시미. 다 좀 센 느낌이야. 언니 약간 파워풀한 거 하고 싶구나. 잘 어울렸지. 여러분 저희가 이런 거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청량한 거 못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네. 경고하는 거야? 아니 그냥 바람. 나의 바람. 왜 나 청량 좋아. 나도 사실 새로운 나도 청량 것도 좋지만 나는 DM 같은 게 내가 했을 때 가장 재밌어. 난 나도 DM 재밌어. 좋아. 난 뭔들 좋으면 좋아. 그냥 좋은 곡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노래만 좋으면 어떤 컨셉이든 다 오케이. 그게 정답이지. 나는 어떤 컨셉이든 다 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노래만 좋으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는 6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는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워. 맞아. 너무 6년이 너무 긴 시간이고. 사실 좋았던 순간은 너무 많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질문은 저는 정답이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나는 거. 지금 딱 떠오르는 거. 그게 뭔가 너무 포괄적이고 뭔가 와 제일 좋았다라는 순간은 너무 많아서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콘서트 할 때가 아무래도 한 번밖에 못 해봤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로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 굿. 저는 6년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 근데 아니 뭐 정말 힘들었던 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임팩트 있는 거 보이는 거 많지만 유리구드 뮤비. 아 진짜? 그 기억에 있어? 하트? 난 유리구드 하면 그거 밖에 생각이 나. 다 끝나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뭐 비하인드 멘트 이런 거 따고 있는데 너네 팀명이 바뀌었어 이러면서 맞아 유리구드 맞아 소름이 되게 서가지고 야 내 소름 돋아? 소름 돋아? 갑자기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프로미스였잖아. 맞아. 근데 프로미스 나인이라고 해서 나인을 처음 듣고 프로미스 나인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안녕하세요 프로미스입니다 라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추가되니까 입에 안 붙어서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무슨 약간 충청도 사투리 쓰는 애들처럼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계속 약간 마켓 알바 생각지. 나인입니다. 계속. 야, 근데 우리 좀 억양이 이상하지 않아? 해서 저희끼리 막 모여서 맞췄던 맞아, 것 같은데. 맞췄어. 억양. 맞췄어. 그리고 나는 아니다. 얘기해줘. 민서퍼. 민서퍼? 기억에서 지웠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 이 맞어. 내가 많은 데잖아. 어때? 언니 질문이에요. 진짜 열심히 살았다. 6년차 프로 아이돌 A 프로미 정식을 추천한다면 특정 음악 방송 가면 이거 반드시 먹어야 한다. 너무 많은데? 우리 뮤뱅 충무김밥 꼭 먹었지. 맞아.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아니 멤버들이 아 그 M카가 M카 그 위치가 어디더라 이렇게 얘기한 해서 설명 아니 그 상암에 이렇게 하면 기억 못하고 아 그 공차 먹는데 이러면 아 공차랑 갈비만두랑 막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럼 아 거기 맞아 맞아 M카 거기도 없어졌다 그 아보? 아보 맞아 없어졌어 아 우리가 먹는데 다 없어지냐? 진짜 맛있는데 진짜로 아쉬워 우리 못 알아줄까? 아니야 사정 나는 인기가요 샌드위치 없어진 게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빵튀기가 스타일이 진짜 우리 옛날에 새로미 청양고추 스팸 옛날 그 샌드위치 저는 그 인기가요 빵튀기 좋아합니다 아 빵튀기 하트 빵튀기 거기서 먹어야 맛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리뉴얼 됐어요. 사실은 지금 주력 메뉴가 유부. 맞아. 유부 초밥. 유부 초밥 이런 거.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맞아. 그것도 맛있어. 저희는 요즘 유부 초밥과 뻥튀기를 많이 먹고 맛있어. 그리고 라면. 음중 가서 많이 먹지 이제는 음중이랑 엠카라는 좀 맞아 아, 우리 음주에 뭐 먹 우리 음주에서 항상 거한 거 먹었어 아 막 그 그 바베큐 아 그 맞아 호세야 먹고 맞아 쇼츠라면 브랜드를 했나 쇼츠미 타코야끼 어 아 맞아 쇼츠라면 타코야끼 우리 진짜 빨리 음반 또 가자 좋아 VS예요. 여름에 겨울 어때? 겨울에 여름 어때? 우리 뒤에는 하고 있잖아. 겨울에 여름 옷? 겨울에 여름 옷? 그러네 하고 365일 여름 옷이어가지고 연습해서? 아 근데 너무 추워서 못 살겠어. 여름에 겨울 옷이 더 싫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 진짜 인생 저희 삶이라서 겨울에 여름 옷은 사실 이번 행사 때 진짜 많이 맞아요. 근데 겨울에 여름 옷 했었는데 심지어 요즘에도 더워서 그렇지. 연습실에서 맨날 나시 입고 전 지금도 가방에 민소매가 들어있는 걸 저도 오늘 나시 들고 왔어 나도 반팔 이 안에 반팔이에요 그러면 이따 연습 때문에 반팔 네. 입었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안 나가는 거야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집에서 안 나가는 거야 그 따지면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안 나가면 그만이지 겨울에 여름 옷도 나온 거 같아 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야 너무 더워 이렇게 넥스트 넥스! 래퍼들에게 옮은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옮은 습관이나 행동? 너가 요즘 채영이가 시키는 밥집 아! 맞아 맞아 멤버들한테 늘 음식을 배워요 맞네 맞네 저는 뭔가 시도를 잘 안 해가지고 나도 나도 난 시도를 잘 안 해서 내가 먼저 안 먹고 늘 멤버들이 먹고 있으면 옆에서 먹고 맛있다 해서 내가 시켜 먹어 그리고 네일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잖아 맞아 손톱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도 어, 많이 새로 있네 컨셉트 맞아서 어때? 비슷하다 서로 계속 보다 보니까 서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 맞아 서로 예쁜 거 있으면 추천도 해주고 추천 받고 하면서 서로의 영향을 진짜 자매처럼 자매들끼리 되게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 뭐가 있지 또 영향을 받는 근데 말투 비슷해지는 거 없나? 말투 초반에 진짜 비슷해 초반에는 진짜 비슷한데 근데 지금도 남들이 봤을 땐 비슷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약간 그 팀들의 특유의 바이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팀도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대 그럼 이제 내가 사투리를 써볼게 그럼 언니 혼자 쓰고 있겠지 해줘 그래 우리 똑같대 플러버가 봤을 때 진짜? 너희 똑같아 그래 비슷할 거야 비슷한가 봐 남들이 보면 비슷할 거야 마지막 네 지목 토크 상대를 지목해서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고마웠던 점 듣기 고마웠던 점? 지원 언니한테 잘 갔네 아 나? 언니한테 내가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 너가 지목을 해서 언니한테 그러니까. 고마웠던 걸 물어보는 거 나한테 고마운 걸 내놔 하는 거야 내놔 안 하고 싶은데 하지마 이거 할 사람 다시 그러면은 미웠던 거 해 아 싫어 싫어 이거 해봐 해볼 사람 이거 할래? 아 왜? 왜? 우리 한 명씩 그냥 지원이 추천해 주자 한 명씩 다 얘기해 주자 아니야 괜찮아 오글거려서 그렇지 오글거려 부산 여자야? 자, 아니면 언니가 한 명 지목해서 칭찬해 그래 너가 해줘 그러면 아
귀여웠어 어제 너무. 하영언니 엄청 좋아하더라. 어제 뭐였지? 근데 요즘 백지연 좀 귀여워. 아, 진짜 귀여운 짓을 막 바닥에 많이 해. 내가 최근에도 귀엽다 생각했던 게 애가 힘들어서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었는데 내가 여기 뭐 안 맞는다 이거 해보자 아 지연이 뭐 안 맞는다 했더니 지연이가 딱 보더니 어떻게 해? 이러는데 아 나도 대자로 누워있어 귀여웠어. 어떻게 해? 그게 따라할 수 없어. 너무 귀여웠어. 뭔가 정말 귀여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본 그 느낌이. 어떻게 해? 어제 멤버들이 다 연습실에 있는 줄 알고 어제 우리가 딱 12시에 땡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싶었나 봐. 6주년이니까. 아 맞아 맞아. 연습실에 나밖에 없었거든. 멤버들 다 대기실 안에 들어가 있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얘가 누구 있는 줄 알고 우리 사진 찍자 이러면서 나오는데 아무도 없어. 어디 갔지? 이러면서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민망했어. 지원 언니밖에 없고 다 쌤들 뒷모습 보고 있었어. 뭐지? 진짜 귀여웠어. 다 결국 갔나 집에. 귀엽습니다. 고마워요. 귀여워요. 어디 갔지? 댓글에 다 크크크크 위에. 어, 다 크크크 네. 댓글. 너무 귀엽대요. 애기 같대, 애기. 아니, 하영 언니 생일이냐고 지금. 근데 하면 보여? 언제 답했지? 언니! 하하! 언니 생일! 하영! 6살! 하영 언니를 필두로 케이크초를 불자! 우리 케이크초 불긴 해야 돼! 언니 6살 축하해! 케이크초 불래? 뭐야 나 6살이면 지연이 지금 안 태어난 건가? 아 이거 아 너무 웃겨. 이거 최고지. 나 초 불어본다. 너 초 붙자. 나영이가 붙자. 아 초합시다. 아 케이크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이거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걸 준비해 주셨지? 사진 찍었어? 응. 찍었지. 언니 좋아요. 잔뜩 찍었어. 어 이거 그 조심해. 이거 얘네한테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붙이지 말자. 크림. 어, 얘 꺼져. 아니, 나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 근데, 진짜? 야, 노래를 뭘 불러야 되지? 노래 6주년 축하합니다. 아, 아! 6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프로미스 나인! 6주년 축하합니다. 아, 맘 같으면은 아까처럼 진짜 그냥 수다만 한 2시간 떨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콘서트 지금 며칠 전이야? 3일 전이야? 3일밖에 안 돼. 우리 리허설은 이틀 전이야. 와 진짜 근데 이번에 뭔가 진짜 정신 그러게? 왜 그러지? 근데 뭔가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네. 같이 준비한 것들이 많아서 네, 아무튼 저희가 콘서트 준비를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어가지고 딱 그러면은 이 2시 24분까지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 네. 네. 기대해도 돼? 벌써 두근두근이라는 거. 두근. 실감이 안 난대요. 먹고 싶어 이거. 먹어. 아니 이거 진짜 귀여운 게 얘네 동물 앞에도 케이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클로버 모양이야. 그러니까 클로버 모양이야. 아니 디아이리 대박이야. 클로버 함께 라는 거지 그만큼. 자 너무 귀여워. 이거 가져가서 먹자. 자 어떤 노래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예습해 오세요. 여러분 응원법 열심히 하고 있나요? 뭔가 나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6주년 기념으로 스포를 한번 그러면 그럴까? 등짝 같은 거 할까? 나쁘지 않네? 자, 한 명씩? 나 어제 갑자기 샤워하다 이거 생각났다? 스포 하려고? 아 진짜? 언니 먼저 저부터 할게요. 궁금해. 뭐야? 뭐지? 저게 뭐지? 난 알겠어. 알겠어. 아니 근데 저거를 샤워할 때 왜 생각하는 거야? 뭐야? 아니 내가 구성원을 보고 샤워를 했어.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알겠어. 아 근데 너 똑똑하다잉? 이게 뭐지? 무한도전이네. 저는 노홍철 선배님을 스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개수면 노홍철 선배님 나오네.
겠냐고. 게스트가 왜 있어요? 우지선 단독 마임쇼. 또 나도 스포. 조금 티나게 해도 나 티나게 티나게 해도 티 안 나. 맞아, 티나게 해도 못 찾을까? 플러버들은? 플러버들은 몰라. 내가 막 바보잖아. 나 할게. 아. 그거 그때 펜서에서 스포했던 거잖아. 이거 했어? 나 펜서에 안 온 플러버들도 있으니까. 그치. 미안해요. 잘했는데? 잘한다. 잘했어. 바로 알게.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줘. 앵콜. 그냥 우린. 어. 완전 알겠지. 진짜 보여줘. 가. 우리 근데 이거 봐. 아니 안 돼. 우와. 귀엽다. 어, 뭐 할까? 나 그럼 야 너 일어나. 나도 팬사에서 했던 거 다시 할게. 야 너 이렇게 머리가 만지고 있어. 좋겠지? 아, 그게 뭐야? 아, 이거 아는 멤버만 알지. 뭐? 난 알아. 아니 근데 뭔가 우리는 웬만하면 다 알잖아. 알고 모르고 보면 하나만 보면 찰나가 많으니까. 어디지? 맞아. 나 이 케이크 먹었는데. 어디인데? 민혁이 형이 기다려. 또 할 수 있는 사람 뭐 있나요? 나 할까? 그거 찍고 싶다. 자기 동물 캐릭터 떠먹는 거. 이따 찍자. 좋아. 하영 언니 뭐해? 건들지 않을게. 좋아까. 뭐지? 그 조심하게 된다. 자꾸 뭘 뱉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목을. 제목 말할 거. 그거야 이러면서. 야. 좋은 게 있나? 아 알겠다. 이거 뭔가 맞추는 것 같아. 몸으로 말해가지고. 잘하네. 다 줬다. 근데 일단은 그 줄 거는 다 줬어. 많이 줬어. 나 진짜 많이 줬지? 야 이것만 봐도 콘서트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DM인가? 이런데? DM 아니야? 어떻게 하지? DM 하나 이번에 안 하지 않나? 아니 저희가 이번에 펀 발라드 버전을 하거든요. 언니! 아, 하나는 말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이번에 밴드팀 알지? DM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잖아. 이번에 너가 드럼이었나? 아니야, 밴드팀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베이스. 밴드팀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밴드팀이야. 와, 내 복숭아야. 진짜. 아, 진짜? 귀여워. 근데 동물이 내려앉을 것 같지 너무 커. 어머 진짜? 얘 누구야? 나 탈락한다. 얘 누구야? 뒤에만 파묻어 왔던 말. 노지선 이서연 지금 엉덩이 내려앉고 있어. 물고기 트로트 버전. 미안해하면서 계속 퍼먹고 있어. 물고기 트로트 버전? 말고 다른 쪽만. 이번에 트로트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아? 아니 트로트? 누가 셀리 봤나 봐. 그니까 물고기 트로트 버전 어떻게 알아? 큰일 났네. 우리 한번 스텝 체크 해봐야겠다. 그니까. 아 큰일인데? 난 지금 우리 엄마한테도 안 알려줬어 셀리스트를. 2분 남았다 2분. 그 2분 동안 우리 플로버에게 고마운 마음. 고구마인데? 표현해볼까요? 오케이. 고구마 아니야? 좋아. 우리 플로버한테 고마운 마음 표현해보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6주년이니까. 맛있다. 플로버도 6주년 축하하고 진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수아요. 아수아. 니네 꼭 이 중요한 순간에 잘했어. 아, 다 2이잖아. 조용히 했잖아. 댓글 싹 다 2이야. 플로버 시끄러워. 장난인가요? 조용해. 조용해. 아 웃겨 죽겠네. 시간 공유는 중요하대. 네, 아니 진짜 재밌어. 일어나서 콘서트 때도 시간 공유 하지 그래. 아니야. 근데 시간 공유 할 시간이 아니야. 1분 남았어. 어이없었어. 그냥 했어? 아니 언니 이 이해했어. 했어? 댓글로. 라이브 댓글. 네. 플로버 너무 오늘도 좀 라이브 보기에는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네 오늘 날이 진짜 춥잖아요. 와, 너무 추워요. 오늘 너무너무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꽁꽁 싸매시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와 진짜 감기 조심해. 6주년 축하해요 플로버 멤버들도. 축하해. 콘서트에서 봐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못 오는 플로버들도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후기 나 콘서트 가니까 우리가 후기 알려줄게. 우리 마지막 캡처 타임. 맞아. 하트 6 하트. 어떻게요? 아 이거 육 같지 않아? 육 같아? 이게 육 같아. 이게 육 같아. 이거 하자. 군대 그건? 그럼? 육. 이렇게? 어 이거 괜찮다. 그치 육 같아. 안녕. 안녕. 안녕 고마워요. 빠이.